스승의 날 저기로 교수님한테 선물할 거거든, 김밥. 그러니까 두 줄의 재료.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540원 해줘. 540원에? 너무 안 비싸잖아, 두 개씩 이니까. 아, 그래. 어머, 너무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 뭐 잘해, 잘해야죠. 이겨야지. 엄마 여행 가지. 이게 저는 발로 못 싸요. 김밥 발로 못 싸고 손으로 직접 싸야 돼. 먹을 거구나? 뭐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인형이에요, 인형.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인형인지 아닌지 내가 봐야겠어. 이런 인형도 있나? 굳이 만나게 생겼네, 인형. 맛있지? 가공을 잘했는데? 이게 아주 좋아. 야, 너 어떡해? 야, 우리 한번 보자. 좀 큰 것 같다. 야, 이만큼 더 컸다. 너무 신나서. 아니야. 이거 내 꼴방이야. 부끄러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웃음이 근사한 웃음인 줄 생각하지만 사실 학교 때 습관이야, 습관. 습관 그대로가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 원에 그 만 원 중에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님한테 천 원에 한해서. 천 원 가지고 뭘 했겠어? 그래서 어마, 야 근사하다. 야 이게 천 원짜리야? 야, 너 이렇게 솜씨가 있어? 그럼요. 너 시집 가도 되겠다. 아, 내가 이런 우리 딸한테 내가 이렇게 먹어본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내 딸이 없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은사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은혜.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은사님의 응원이 남은 도전 기간 동안 은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영원히 건강하기를 원한대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가 또 먹었죠? 오늘 드디어 밥 먹는 거예요? 삼겹살이요? 음식은 뭐가 나올지 몰라. 고기 먹자고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회요. 진짜요? 회죠.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죠? 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잘 못 먹어요, 회를. 이제 드디어 이제 중간 점검 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게임에서 이겼어요. 잔액을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것 같아요. 왜냐면 바꾸면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차라리 안 바꾸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쓴 만큼 대가를 받는 게. 오.